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케이블 채널 TVN 주말 드라마 화유기에 대한 제재 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관련 처벌권도 없다고 밝혔다. 과기부 관계자는 2일 스타뉴스에 화유기 제작 사고와 관련해 과기부가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며 제작사 관련 업무 자체에 대해선 문화체육관광부, 근로 상태에 대해선 고용부가 담당한다. 저희가 방송법상에서 제작자나 제작사에 대해 규제하는 내용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방송된 화유기 2회는 CG 작업 지연으로 인한 미완성 장면 노출 및 장시간 예고 끝방송이 중단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후 화유기 2회는 다음 날인 25일 재방송됐다. 이어 TVN 측은 3회는 정상 방송하고 4회를 방영 예정일보다 일주일 뒤로 연기하겠다며 수습에 나섰으나 이튿날 오후 화유기 미술 노동자 추락 사고가 벌어졌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28일 현장 조사를 벌인 끝에 사고가 일어났던 세트장에 한해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으며 이날과 오는 3일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어 이날 일각에서는 과기부 또한 화유기 사고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키웠다. 과기부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방송 사고는 중간 광고라고 판단되면 방통위에서 광고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방송이 중단되면 방송심의 규정에서 방송 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TVN에서 방송이 중단됐을 당시 시청자 고지는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 쪽에서 할수 있는 것은 TVN 측의 방송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저희가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재차 밝혔다. 한편 여러 사고가 겹치며 최소 일주일 방송 연기를 알렸던 화유기는 각각 오는 6일과 7일 예정됐던 3회와 4회 방영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